K-POP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진출이 되다 보니까 아이돌 도서들도 베스트 순위가 쉽게 진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좀 더 독특한 내용으로 책을 낸 스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무슨 또 책을 이렇게 또 내셨어요? 제가 이 네일아트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자, 평소 네일아트가 취미인 홍규 씨는 자신만의 독특한 네일 디자인 비법을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워낙 좀 독특한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우연히 자꾸 눈이 갔네. 설리 씨의 렘브란트 같아요. 젤 네일하는 걸 보고 뭐예요? 라고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아니, 멋지시네요. 왜 그러세요? 아니 멋지세요. 그때부터 이제 네일아트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근데 윤도현 선배님 진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맞아, 잘 밴드들 네일아트 많이 하잖아요. 그레이와 자주 색깔이 섞인 약간 좀 그런 저요? 강하면서도 음침한 그리고 좀 어두침침한 윤도현 씨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제 곧 다가올 땡스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 티아는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을 여러분들 금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원, 투, 쓰리, 나, 할라, 아유, 내일 아침 하셨어요. 굿바이.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어떻게 뭐 점점 여성화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저 홍기 씨.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 손 두 분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좀 충격이네요. 네. 몸무게가 거의 저랑 여기까지. 알 수 있었는데 아니래요. 방청객분들도 눈빛을 보니까 남자 아이돌들보다 훨씬 더 나가시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웃음이 지금 다 사라지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럼요, 정상 여러분 정상입니다. 네. 다음 지영 씨? 네, 주말 지나면 벌써 죽은의 태양 언제 하냐고 난립니다. 첫 번째는 귀신 보는 맛, 두 번째는 소지섭, 공효진의 러브라인 보는 맛, 세 번째는요, 핫한 이분의 활약 보는 맛도 있습니다. 가슴 설레는 달달한 로맨스,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드라마 죽은의 태양. 오늘 그 모든 것을 한방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화제의 드라마 죽은의 태양 그 촬영 현장을 저희가 단독으로 공개합니다. 따라오세요. 가장 먼저 지형 레이더에 딱 걸린 주인공. 진짜? 아팠어요. 각이 살아있는 남성적인 매력으로 때로 부드러운 미소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죠. 보안팀장 강호 서인국 씨. 당신이 알고 싶어졌어요. 오늘의 주인공 서인국 씨를 따라간 촬영 현장입니다. 드디어 촬영 시작.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에서 또 어떤 비밀이 밝혀질지 저도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촬영 후 잔뜩 긴장해 있던 서인국 씨를 바라보던 김영걸 씨. 그때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해야 돼. 잠깐만요. 서인국 씨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느낌 아니까나. 좀 전에 아드님 나오셨었는데. 잘하죠. 뭐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나하고는 먼저 또 다른 또 연습곡을 또 한 6개월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이미 뭐 가능성은 그때 다 이미 뭐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너무너무 하루하루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좋은 것만큼 뭐 시청률도 꽤 올라가니까. 아 진짜요? 우리 저 인국이 해. 준비해야 돼. 고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촬영장 분위기 어때요? 저희 촬영장 분위기 되게 좋아요. 일단은 뭐 일단 공효진 선배님과 네. 무슨 엽기 셀카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런웨이. 네, 런웨이도 있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서로 다크서클 분장을 해가지고 네. 뭐 여기 봐라 이러는 사진도 찍고 네. 그리고 소지섭 선배님이랑 태훈 선배님 두 분이서 이제 정색하시는 표정도 제가 봤거든요. 네네. 재밌는 분위기 안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촬영이라는 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 촬영장의 감도는. 저는 그러니까 애교 같은 걸 좀 많이 부려요. 엔진 하거나 이런 네? 게 제 스스로가 뭐 실수를 했을 때 네. 그럴 때 많이 애교를 많이 자, 서인국표 애교에 안 넘어갈 사람 없겠죠? 소지섭 씨랑 더 잘 지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뭐랄까 공통점이 많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네. 저도 그렇고 소지섭 선배님도 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 음악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직접 하시잖아요. 드라마 촬영장에서도 끊이지 않는 소지섭 씨의 힙합 사랑.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한번 꼭 같이 작업 한번 해보자. 선배님이 저를 그냥 불러도 저는 네. 그냥 가서 제 목소리를 쓸 의향이 있습니다. 아, 목소리를 드릴 의향이. 상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며
나는 본격적으로 사각 러브라인의 시작을 알린 죽은의 태양 그 고백도.